그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관광객을 유치하는 엄청난 효과를 거두면서 단양이 대한민국의 내륙 관광 1번지로 발돋움하는 그런 해가 되었습니다. 앞서가는 단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앞장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천만 관광객을 만든 우리 단양의 자부심을 가지고 분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고 또 우리의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서 더 발전하는 단양을 만들어 가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해년 황금의 띠 대지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내내 건승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는 참 우리 모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아, 이런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김한단장님들 인사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결과 우리 단양은 모든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 민선 6기 분쟁을 잘 마무리했고 이제 민선 7기에 초석을 달리는 이 보람 있는 한 해였습니다. 이 금년에도 이런 좋은 기운이 계속 이어져서 단양의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600여 공직장 모두도 우리 국민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켜드리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신년을 맞아서 인사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올해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재물과 복을 흘러온다는 황금돼지 해입니다. 이처럼 좋은 기운을 받아 우리 단양군 의원 모두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고 더 잘 사는 단양을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새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황금돼지의 기운을 듬뿍 받으시면서 뜻한 바를 모두 이루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